그래서 일본 놈들 그래 좀 야갔는가 모르겠어요. 네? 그 와중에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반란은 100% 실패예요. 왠가 하면은 진시황이 통일하면서 생긴 뭔가 하면 무기를 갖다 다 없앴거든. 전쟁을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무기를 없앴는데 그거 아주 잘한 일이었는데 농민들이 봉기를 안고 진성하고 오강이 반란하면 처음 일으킵니다. 이 반란이 뭔가 하면 하도 이게 나라가 엉망이 되니까 거의 성공할 뻔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 아치라? 일하니까 이거 성공할 뻔도 하네? 그러다 보니까 그 완전히 억압정치를 당하다가 이제 뭡니까? 잘하면 성공도 하겠다고 살살살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북방, 남방에서 큰 두 호족이 일어나죠. 남방은 바로 옛날에 중국은 항상 뭐 남방에는 가장 큰 나라 초나라였어요. 그 초나라 후손인 항우. 예. 항씨, 항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북방에서는 이건 한자로 안 쓰면 이름이 좀, 예, 유방. 예, 딱 해갖고 나중에 양자 구도를 설치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찌 됩니까? 뭐 이야기 말죠? 이건 다 소설 초안대전편을 읽어보면 되겠네,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둘이서 어쩌고 뻔히 아는 이야기 말고 그러다가 시황제가 드디어 갑니다. 시황제가 가고 나서 이제 황제를 갖다 어린 황제를 업고 이제 황제가 이 예 편을 좀 많이 들죠. 그래갖고 예를 유리하게 해주고 해갖고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누구 할래? 라고 황제가 예를 많이 밀어줬는데 얘가 하도 겁나니까 마지막에 결국은 어쩝니까? 네가 왕해라 하고 얘가 폐왕, 초폐왕으로 하면서 야하가 혹시나 딴 생각을 못하게 어쩝니까? 유배를 보내죠. 말이 유배죠. 유배. 바로 사천 지역으로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중국의 사천성은 특이해요. 사천성은 지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육지 속의 섬이에요.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기양제가 전부 사천성이에요. 그 촉지방이죠. 촉지방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절대로 못 나오겠지. 거기는 절벽길을 따라오는 그 우리말로 하면 잔도. 요즘은 그 구름다리 같은 거. 그런 거 하나만 없으면 안 돼.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데죠. 그러니까 죽어도 못 나올 것이다 하고 여놓고 이제 항시의 천하가 됩니다. 그런데 나오죠. 결국 나오죠. 그게 쫄딱으로 잘 써야 되는 거야. 얘는 천하에 없는 쫄병을 너무 잘 썼거든. 누굽니까? 하나는 장량. 또 한 사람은 한신. 둘이가 참 똑똑했거든. 이 장량이 아이디어를 짰고 잔들을 불태우고 나중에 딴 길을 찾아갖고 얘가 나왔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갖고 절대로 안 질 것 같은 이 군대가 지고 말죠. 예.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해하 강가에서 최후의 일전을 합니다. 강가에서 싸우면 전쟁은 항상 요 한신이 제일 처음 만들었어요. 중국의 전쟁을 하면 항상 최고 절대로 하는 게 배수진이거든요. 배수진이 뭐예요? 등에다가 강을 등에다 두고 진을 치면은 망합니다. 왜? 우르르 밀어보면 강에다 빠져죽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애도 안 하는 짓이라. 근데 한신이 옛날에 써먹고 성공을 했거든요. 강을 뒤에 딱 정지고 춤추니까 저 위에서 보니까 기가 찰 거 아니야. 저 새끼 저 전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니까 하! 이러면서 쉽다 이러니까 얘는 뭐합니까? 딱 배수를 치고 너가 고향에 사물이 안 보고 싶나? 딱 한 발짝 문하면 너가 다 죽는 기라. 고향 가서 너가 아무도 꽃뿐이 있으면 뭐 이쁜이 못 본데 죽으려면 여기서 죽고 그러니까 얘들이 뭡니까? 독이 올라가지고 이기 뿐 거라. 그게 배수의 진이라면 처음 나왔어요. 마지막 수단을 쓰는 겁니다. 해야강에서 항우의 군대가 배수의 진을 칩니다. 그때 하필이면 또 온 게 한신의 군대라. 그러니까 어쩝니까? 배수의 진을 칩다. 밀어봅시다. 이러니까 안 된다. 내가 옛날에 한번 써먹었다. 이거 저거. 큰일 난다. 저거. 지금 독이 올라왔고 전부 다 독이 올라있는데 지금부터면 우리가 오히려 진다. 그래갖고 딱 진을 치고 있으니까 한신이 어쩝니까? 머리를 쓰죠. 초나라 군대가 전부 독이 올라왔고 니 적과 내 적과 다 오기만 온다 이러고 있는데 사병들을 모아놓고 어이 왕년에 초나라에 혹시 의학연수나 유학 갔다 온 사람 있나? 그러니까 다 나와봐 이래갖고 다 나왔고 즉석에서 의학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너가 노래 잘 부르자 이래갖고 가서
양사망에서 포위해가지고 뭐라고?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하죠. 이게 사람들이 무슨 말인가 잘 모르는데. 네 주권의 역자 여기서 죽는다네 그냥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한겨울에 그 귀뚜라미 온 데서 인생은 나그네 길 하면 고향 생각 폭풍 난다고 코스모스 이러면 아하 이러면 사기하다 그래. 그때 그 소리를 듣고 항우가 사면초가네 나는 이게 같구나 라는 말이에요. 그 사면초가 양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냥 전의를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해화강에서 항우가 가고 드디어 유시천하가 됩니다. 유시천하가 되니까 어찌 됩니까? 제일 먼저 나라를 세워야 되죠. 그 나라가 바로 지금 중국, 현재 중국의 모티브가 되는 한나라가 됩니다. 지금도 중국은 한족이라죠, 한족. 예. 한나라가 되니까 뭡니까? 제일 먼저 뭡니까? 옛날에 그 책 다 불탔던 거 다시 또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훈구학 이런 게 발달하는 거지. 그리고 한나라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 이제 또 뭡니까? 후한시대에 종이가 발명되거든. 이때까지는 나무였고 종이가 발명되는 거죠. 그래서 기록들이 많이 생기고 중국은 엄청난 발달합니다. 물론 중간에 신나라가 잠시 들어오죠. 신나라 들어왔다가 너무 이론대로 하려다가 망하죠. 중국 역사에는 망할 놈은 신나라라고 합니다. 신나라가 잠시 한번 흔들어 놓고 다시 한나라가 다시 히트를 잡는데 그래서 이걸 또 전환시대 신나라 이를 후한시대라고 하죠. 네? 네. 한나라는 어쨌든 중국 문화의 발달기입니다. 화약도 이때 발명됐고 한나라가 잘나다 끝에 또 이제 살 망할락 합니다. 망할락 하는데 요번에 뭐냐 이제 여자도 아니고 또 뭐지 환관들이 설치죠. 환관 내시들이 설치다 보니까 한나라가 또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러고 있는데 마지막 헌제 때인데 한나라 헌제 때인데 내시들이 설치다 보니까 내시들이 설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다가 또 망할 때는 꼭 뭔지 질병이 돌아요. 그 질병이 도는데 그 갖다가 나수고 댕긴 사람이 있죠. 가는 데마다 질병을 나서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왕보다 히트를 치는 거라 점점점 올라가거든. 얘가 완전히 막 인기가 하늘을 치솟습니다. 태평도인. 나중에 이름은 지 이름이 아닌데 붙이지. 이름은 장각인데 태평도인이라 하죠. 그러고 있으니까 뭡니까? 얘가 어떻게? 간이배 밖에 나오죠. 이제 사람들이 다 지를 따르거든. 오 마이 로드 하고 따르니까 어쩝니까?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영모의 그게 주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갖다 어떻게 합니까? 칠라니까 군대가 있나? 군대를 뭉치는 거라. 그래갖고 어쨌든 간에 군대를 갖다 해야 되는데 얘들하고 이제 전쟁을 선포를 합니다. 물론 하는데 처음에 내시들이 얘하고 소통이 갖고 돈 좀 더 일하다가 나중에 더 깨지갖고 사실은 전쟁을 하는 건데 아주 더러워요. 역사는 내면을 보면. 그래서 시작을 하니까 뭡니까? 아 이것들이요 이래갖고 그래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다? 황제의 후손이죠. 황제. 그러니까 뭡니까? 황제. 누를 황합니까? 우리의 슬로건은 옐로우다 이래가지고 노란 띠를 쓰고 노란 옷을 입고 황건당을 결성하죠. 성공했으면 황건당인데 실패해서 황건적이지. 전쟁하는데 싸울 군대가 있나? 군대가 전부 오합지졸인데 그래서 어쩝니까?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향토 예비군들 나왔고 너가 전쟁념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예비군들을 소집해갖고 향토 예비군들이 나오죠. 거기서 앉아 전쟁을 하고 좀 잘한 애들이 갑자기 히트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주인공으로 조연에서 주인공으로 나오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조조 그 다음에 이 아까 요 후비 후손 비아도 있고 여러 애들이 막 합니다. 히트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헌제가 그나마 좀 살락했는데 이 밑에 또 대신이 또 빠이니까 어찌 됩니까? 누구예요? 동탁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예, 동탁이 막 그냥 이거는 뭐 말도 못할 하여튼 폭정 있고 이거는 책 좀 읽으세요. 예? 삼국지예요. 삼국연이 읽으세요. 예? 그러고 있는데 어찌 됩니까? 동탁을 갖다가 어떻게 또 여자 때문에 망하죠. 예. 소설 속에서는 초선이라는 여자 때문에 예, 여포를 이용하여 삼국 지연이 소설을 읽어보면 소설 전체 중에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 누굽니까? 전체를 다 읽어보면 여포. 예, 여포죠. 여포는 전쟁의 신입니다. 그 여포가 그래요. 양아들이잖아.
양아들이 죽 아버지 시킨다잖아요. 그죠? 여자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어쩌고 어쩌고 동탁을 죽이고 나니까 이 동탁의 쫄따구들, 동탁 밑에 쫄따구들, 그냥 하도 얘가 포악정치라니까 전부 다 싸그리 죽이려야 된다고 난리를 치고 이제 소탕작전을 벌인데 얘들이 그냥 우리 죽기 싫어요. 하다가 한번 봐주세니까 뭐 잘 뭐 너희는 못 봐줘 하고 하는데 얘들이 그냥 어퍼컷을 하는데 난리인데 이게 뭐 기쁘는 거예요. 허락 나라가 이제 완전히 그냥 갈 때까지 가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또 반란을 성공해버려요. 이각, 곽사, 장제, 번주 이런 애들이. 동탁이 아니고 동탁 중에 저 쫄병들이 앉아갖고 우리는 살고 싶어요 하고 아마 발차기 한번 했는데 이게 먹히버린 거예요. 또다시 환란에 빠집니다. 중국이 엄청난 환란에 빠집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각이 어쩝니까? 헌제를 갖다 납치하잖아. 황제를 납치해요. 납치하고 질질 끌고 묶어갖고 끌고 댕겨요. 그럼 황제가 나중에 앉아갖고 황제가 글을 해갖고 칙령을 내릴 거 아닙니까? 그 중에 뭐도 있습니까? 간장을 좀 더 다오. 밥을 갖다 달라 말이야. 그 정도로 뜨겁니다. 이걸 갖다가 이 예비군들 중에 황제를 구하자 해갖고 앉아갖고 한 명이 딱 해갖고 황제를 구하죠. 이각을 딱 물리치고. 누굽니까? 하후조. 하후조. 하후신데 나중에 조씨 양자로 가갖고 성을 조로 바꾸죠. 조조. 히트 치잖아. 그죠? 어, 니 최고다. 이랍니다. 오죽 최고입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얘가 헌제가 마누라가 없으니까 어쩝니까? 조조가 지 딸하고 결혼시키잖아. 이제 막 국부가 되는 거죠. 그죠? 아, 그래갖고 히트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다가 해주면 또 뭐합니까? 해주면 또 뭐합니까? 또 간이 배밖에 나오죠. 그래갖고 앉아갖고 내도, 니 자리 내도, 내도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돼요? 뺏들죠. 결국 뺏들어요. 세 번 물리치고 다시 뺏듭니다. 그래서 뭘 나라? 위나라가 등장합니다. 위나라가 등장하는데 위는 무슨 존재인가 하면 조조가 왜 나쁜 사람인가 하면은 유가 사상 때문에 그래요. 조조가 나쁜다는 게 아니고 조조가 나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왕위를 찬탈했거든. 이건 대역죄인이라. 그래서 조조는 항상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왕위 찬탈을 했기 때문에. 그거 인정 못 한다고 한 일란기에 아까 그 촉지방에 그죠? 누굽니까? 촉. 말 그대로 촉이네. 비야. 그 다음에 남방에 아까 그 초나라의 후손들. 그 다음에 저 옷 동호까지 해갖고 그쪽에 그 세력까지 갔는데 우리 선시 일당들. 오나라. 그죠? 그래갖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삼국 시대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삼국 시대. 새 빠지게 싸워봐야지. 죽고, 죽고, 지 죽고, 지 아들. 누구? 아들이 많았죠. 조조는. 아들이. 큰 마누라한테 아들이 없고 둘째 마누라한테 아들이 하나 있고 셋째 마누라한테 아들이 세 명이 나옵니다. 그럼 누가 왕이 돼야 돼 이게? 둘째 마누라가는 예. 예. 그죠? 얘 죽었거든. 전쟁통에 아버지 살리려다가 지가 죽었거든. 그럼 셋째 마누라 변씨가 난 아들이 세 개 있거든. 예. 비야가 있고 웅이 있고 시기가 있고 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왕 줬고? 얘가 제일 똑똑했거든. 그래서 조조가 얘를 좋아했어. 근데 대신들이 말리죠. 장남한테 왕이 안 줬다가 엉망되는 거 모르나? 라고. 그래갖고 아하 해갖고 얘한테 왕위를 줍니다. 사실은 얘가 이미 사람들을 보습했지. 옛날은 역사는 추악하지만 추악하지만 한 정도가 아니고 원래 잔인합니다. 얘가 왕이 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동생들 죽여야 돼요. 야는 아 맹해가지고 니네한테 충성을 맹세할까요? 충성하니까 막 하고 야가 너무 똑똑해. 요건 죽여야 된다. 아버지가 야 왕 줄래 했는데. 그래서 이때부터 얘는 뭡니까? 취생몽사. 취하면 살고 괜히 꿈꾸면은 왕대 볼기라고 꿈만 꾸면은 죽는다. 야는 이제 방탕생활을 하죠. 그, 야, 우리 막내 동생 많은가 보고 왔나? 가본께는 맨날 술 먹고, 이거 완전 반란 일으킬 거 꿈도 안 꾸거든. 그러니까 앉아갖고, 말씀해. 내가, 너가 형님한테 갖고, 니, 까, 찍소리 안 한다고 잘 이야기해줄게.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잘 이야기해줄게. 잘 이야기해줄게. 잘 이야기해줄게. 안 주거든. 가갖고, 이 새끼가요, 반란할라 이렇게 했네. 그래갖고, 잡아들여갖고, 죽이라 합니다. 그 잡은,
자, 이건 또 다른 이야기인데, 조조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떤 건, 조조는 근한시대 최고의 문학가예요. 조조가 글솜씨가 아주 좋았어요. 그 조조가 쓴 사부는 지금도 유명합니다. 그 조조가 그만큼 문학가라 굉장히 뛰어난 그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아들도 전부 다 그렇습니다. 특히 그 조조의 근한 칠자를 다 받아들여 가지고 업하 문인들을 다 키운 게 비거든요. 얘도 시가 많아요. 그 다음에 얘도 시가 많아요. 그 중에서 얘가 제일 뛰어나거든. 이 조시 삼부자랍니다. 조시 삼부자의 근한 문학의 그 시들은 상당히 그 주옥 같은 시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얘가 최고거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게 딱 컴플렉스인 게, 저 새끼 지금 내보다 글을 잘 썼고, 그게 딱 기분이 나쁜 거지. 네가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니까? 아닙니다, 한께는. 이 새끼, 네가 그래 글을 잘 쓴다고, 응? 자랑을 한다며라고. 그래가지고 그 얘가 네 살려주는 조건인데 그 대신에 글을 하나 지라. 어떻게? 벽에 그림이 있는데 그림에 보니까 소 두 마리가 싸우다가 한 마리가 벌렁 나자빠진 그림이 있거든. 저걸 보고 글을 쓰되 소라는 말을 쓰지 말고 싸운다는 말을 쓰지 말고 시를 지라니까 즉석에서 주르륵 읊어버리죠. 그죠? 형제 간의 싸움을 가지고. 그러니까 참 형이 봐도 기가 차거든. 진짜 똑똑한 놈이네. 뭐. 그랬고 마지막에 그러고 살려주면 될 건데 그래도 열받아가지고 그럼 자 이번에 너와 나 사이를 노래로 한번 읊어보거라 이러던데, 그런데 한창 머리 굴리고 이럴 생각을 주면은 멋지게 나올 거니까 짧은 시간을 줘야 되죠. 네가 내 앞으로 걸어오면서 일곱 걸음만의 시를 지라 해갖고 그 유명한 칠보시가 나옵니다. 칠보 일곱 걸음만의 시를 썼죠. 일보 예, 칠보시 유명합니다. 예. 혹시 뭐 내용 아시죠? 내용은 잘 모르시겠고, 하, 자두 연두기 두제 부중업. 자두연두기 두제부중업 본시동근생 상전하태그. 콩이죠, 콩. 콩, 요래 콩, 콩. 콩을 갖다가 딱 하면 콩을 갖다가 쫙 앞에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얘를 삶을 때 어째 삶는가 하면 밑에 불을 때겠죠? 요 깍대기 갖고 불을 때는 거라. 콩을 찌는데, 연, 태웁니다. 두기, 콩깍지를 태워요. 콩은 제, 부중, 소단에서 울어요. 본시 동근생. 원래는 같은 뿌리에서 났는데 상전 서로 꾸부대기를 우찌그리 급하여 해갖고 시를 짓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뭐 두구가 돼 있기도 한데 뭐 여러 가지 전해지는 이야기니까 해갖고 형이 기가 차가지고 역시 잘난 내 동생이다 해갖고 살려주죠. 진사망이라는 자리에 주고 그때부터 너는 글이나 쓰고 술이나 마시고 놀아라 해갖고 살려줍니다. 뭐 이야기하다 또 옆으로 샜놈. 어쨌든 간에 그러고 있는데 결국은 뭡니까? 위나라가 천하 통일을 한 듯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위시 문중에 있던 사마시. 사마시가 결국은 천하를 집니다. 사마의 후손이. 그래서 삼국을 밀어버리고 뭐? 진나라. 중간에 여러분 다 아니냐? 뭐 제갈량과 뭐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진나라가 중국을 다시 통일합니다. 사마시의 진나라. 여기서부터 역사가 억수로 복잡해집니다. 진나라. 오랑캐들하고 이제 중국과의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옛날에 그 멸망했던 왕조 잔제들하고 막 싸움. 5호 16국에 난이 나죠. 5호 16국에 난이 나면서 위나라 옛날에 북위하고 위진 남북조, 남북조 나오고 중국 역사 중에 제일 복잡한 역사가 나옵니다. 이거 이야기하면 한두 것도 없고, 그 위진 남북조가 끝나고 이 정신 없는 걸 뭡니까? 이런 걸 통일하려면 힘이 좀 줘야 되죠. 아주 무인국가 나오죠. 뭐 나라?
수나라. 근데 수나라 저거 고향이 여거 수니까 숙했는데 책받침이 들어가면 나라가 망한다 해갖고 요걸 싹 빼버리죠. 그래갖고 수나라가 생깁니다. 수나라는 근데 문제는 참 좋았는데 역사가 오래 못 갑니다. 수나라는 200년도 못 가서 망하죠. 그죠? 그러다가 항상 뭐 안에 뭐 문제가 생기면 항상 뭡니까? 밖으로 해결하려 했거든요, 얘들은. 일단 싸움을 잘 안 깨네. 그러니까 수양제가 할 일 없어갖고 고구려를 세 번이나 쳐들어왔죠. 세 번이나 쳐들어왔고 세 번 다 박살 났죠. 왜? 문득이 안 돼. 문득이 아씨가. 그죠? 수양제의 백만대군, 상상합니까? 백만대군을 폐수해서, 살수해서, 이를 살수대첩이라 한다. 살수는 지금, 폐수. 살수는 지금의 청천강. 이다라고 엉터리를 외우고 있었죠. 간단하잖아요. 청천강이 왜 거 있는데, 옛날에 수나라 때 지도권 해보고 살수 찾으면 살강 아닙니까? 찾으면 되잖아. 그럼 역사가 벌써 그냥, 그럼 청천강이 여기 있는데? 그럼 옛날에 수다를 쉬고 살수를 찾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 강이 여기 있는데. 옛날 고구려가 이만했구나. 뻔하잖아. 그러니까 자꾸 역사를 왜곡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역사를 모르면 하여튼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갖고 수나라는 결국 또 포악 정치를 빠집니다.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이연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연이라는 사람이 바로 왕실을 몰아내고 왕위를 잡습니다. 그리고 세운 게 당나라입니다. 중국 문화가 가장 발전하는 시대. 이 잘난 아들이 있었죠. 이세민이라는 아들. 아버지 왕이가 하니까 내 왕이다니까. 그럼 나는 뭔데? 왕 아들. 나는 언제 왕 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죽고 나면 왕 한다니까. 굴라 고마워. 이래갖고 아버지 푹 찔러주고 지가 왕. 당태종 이세민. 역사는 원래 제대로 보면 원래 좀 참 황당한 일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원래 왕위를 노리고는 부모 자식도 없고 형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나라는 문화가 최고로 발달합니다. 교육도 발달하고 문화적으로 너무 풍성해지는 시절이 되죠. 그래서 당나라는 잘 나갑니다. 에? 이태백이 시도 이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에? 에. 불교도 들어오고. 에. 그러다가 알록산 이야기 아시죠? 알록산 이야기. 당나라 현종 때부터 또 이것저것 문제가 생깁니다. 이 현종이 또 여자만 좀 안 밝혀서도 뭐 괜찮았다는 말도 있는데 며느리를 뺐죠. 며느리 가봤더만은 며느라가 너무 이쁘거든. 야야 이름이 뭐고 옥한입니다. 성은 뭐고 양씨입니다. 양옥한이라나. 니 참 이쁘네. 니 참 이쁘네. 옛날에 좀 뭐 어느 나라는 가면 뭐 칭찬하면 준다네요. 충찬하면 준다네. 두 분만 칭찬하면 그 달라 소리라고 준 나라도 있다며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전모 대통령이 있을 때 어느 외국에서 그 왔는데 수상이 왔는데 시계 참 멋지군요. 내가 시계 참 예쁘네. 그러니까 바로 풀어줬다.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거 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니 참 이쁘네 캐스가 어찌 되겠어요. 그 나라 갖고 너 그 마누라 참 이쁘네 소리 다섯 번 한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쫄따구들 앉아갖고 니 그냥 오래 살래 말래 해가지고 나중에 얘를 갖다 이혼을 시켜갖고 먼저 절에 보냈다가 절에 비구를 만들었다가 다시 불러들여갖고 왕의 후궁자를 줍니다. 그 다음에 후궁자리는 현비, 매비, 숙비, 귀비자리가 있는데 귀비자리가 왜갖고 양옥한이를 귀비자리에 앉히죠. 그래서 양귀비가 됩니다. 원래 왕이 있으면 본처가 있고 본처 3명의 첩이 귀비, 현비, 매비, 숙비 내에 있고 그 밑에 다시 12명이 있고 그 밑에 뭐 있고 다 합하면 3,900명 되죠. 그죠? 예. 원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사람들 이름이 귀비가 이름이 아니고 직위 이름입니다. 에? 그때 알록산에 난도나고 어쩌고 나고 나중에 결국은 5대 19개 난으로 당나라가 그 화려하던 당나라가 망조가 보입니다. 그래서 주원장이 이 뒤를 이어가지고 뭐 송나라를 5대 19개 난을 평지하고 송나라가 나오죠. 송나라는 이제 중국의 아주 클래식한 나라가 됩니다. 송나라. 송나라는 당대에 그거를 문화를 많이 이어봤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더 발달합니다. 송나라도 참 괜찮은 나라가 됐는데, 이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외족들이라. 외족들 중에 누구? 금나라.
예. 처음에 금나라 시작하죠. 여진족들. 금나라 가면 날 쳐들어오는데 중간에 지금 다 생긴 겁니다. 중간에. 송나라가 좀 썩었어요, 나중에. 그런데 금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왜구도 쳐들어오고 이랬거든요. 금나라가 쳐들어오는데 나중에 금나라가 제일 큰 문제였지. 얘를 단 한 사람이 다 막아내요. 중국 사람들이 역사를 다 통해갖고 가장 존경하는 역사 속에서, 중국 역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는 삼국지에 나오는 관훈장, 중국 사람의 의리의 대명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금나라를 혼자 다 막았다. 악비. 악비. 악비 장군. 중국의 바로 악비. 악장군을 혼자서 다 막아냅니다. 이런 충신이 있으면 꼭 동시대에 누가 있어요? 간신이 있죠. 중국의 역사상 텅틀어갖고 4대 간신 중에서 1위를 자리하는 진회. 진회가 말도 못합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왕이 악비를 불러갖고 악비를 죽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세요. 물론 진회는 나중에 훗날에는 저작글에서 오마 분시하죠. 말 다섯 마리 매갖고 뜯어 죽긴 죽지만은 어쨌든 악비가 죽자마자 금나라가 뭡니까? 어예 우리 세상하고 바로 치들었는데 얼마 안 가서 바로 송도가 함락됩니다. 그 금나라를 뒤에서 또 보고 있던 더 큰 놈이 하나 있어요. 그래, 네가 가라 해갖고 워워워 가서 물어 물고 나니까 가갖고 확 발바쁘는 게 바로 전 세계 역사를 통해서 가장 큰 제국을 이루었던 누구? 징기스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을 이루었죠. 그렇죠? 태풍만 없었으면 이제 일본하고 하와이까지 갔을지도 몰라요. 징기스칸이죠. 그래서 중국이 최초로 치욕스럽게도 나라를, 한족들의 나라를 뺏기고 이민족들이 나라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세운 게 원나라. 중국 최초로 왕조를 뺏깁니다. 민족. 그래서 중국은 치욕적인 역사가 하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잠시 시에 특히 전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니까 하! 이러면서 쉽다 이러니까 얘는 뭐합니까? 딱 배수를 치고 너가 고향에 사물이 안 보고 싶나? 딱 한 발짝 물하면 너가 다 죽는 기라. 고향 가서 너가 아무도 꽃뿐이 있으면 뭐 이뿐이 못 본데 죽으려면 여기서 죽고. 그러니까 얘들이 뭡니까? 독이 올라가지고 이기쁜 거라. 그게 배수의 진이라면 처음 나왔어요.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해야강에서 항우의 군대가 배수의 진을 칩니다. 그때 하필이면 또 온 게 한신의 군대라. 그러니까 어쩝니까? 배수의 진을 치다 밀어봅시다 이러니까 안 된다. 내가 옛날에 한번 써먹었다 이거 저거. 큰일 난다 저거. 지금 독이 올라왔고 전부 다 독이 올라있는데 지금부터면 우리가 오히려 진다. 그래갖고 딱 진을 치고 있으니까 한신이 어쩝니까? 머리를 쓰죠. 초나라 군대가 전부 독이 올라왔고 니 적과 내 적과 다 오기만 온다 이러고 있는데 사병들을 모아놓고 어이 왕 장량 또 한 사람은 한신 둘이가 참 똑똑했거든. 이 장량이 아이디어를 짰고 잔들을 불태우고 나중에 딴 길을 찾아갖고 얘가 나왔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갖고 절대로 안 질 것 같은 이 군대가 지고 말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해하강가에서 최후의 일전을 합니다. 강가에서 싸우면 전쟁은 항상 요 한신이 제일 처음 만들었어요. 중국의 전쟁을 하면 항상 최고 절대로 하는 게 배수진이거든요. 배수진이 뭐예요? 등에다가 강을 등에다 두고 진을 치면은 망합니다. 왜? 우르르 밀어보면 강에다 빠져죽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애도 안 하는 짓이라. 근데 한신이 옛날에 써먹고 성공을 했거든요. 강을 뒤에 딱 정지고 춤추가 저 위에 써보니까 기가 찰 거 아니야. 그 초나라 후손인 항우. 예. 항시, 항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북방에서는 이건 한자로 안 쓰면 이름이 좀 예, 유방 예, 딱 해갖고 나중에 양자구도를 설치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찌 됩니까? 뭐 이야기 말죠? 이건 다 소설 초안대전편을 읽어보면 되겠네,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둘이서 어쩌고 뻔히 아는 이야기 말고 그러다가 시황제가 드디어 갑니다.
시황제가 가고 나서 이제 황제를 갖다 어린 황제를 업고 이제 황제가 이 얘 편을 좀 많이 들죠. 그래갖고 얘를 유리하게 해주고 해갖고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누구 할래? 라고 황제가 얘를 많이 밀어줬는데 얘가 그래서 일본 놈들 그래 좀 야갔는가 모르겠어요. 네? 그 와중에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반란은 100% 실패예요. 왠가 하면은 진시황이 통일하면서 생긴 뭔가 하면 무기를 갖다 다 없앴거든. 전쟁을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무기를 없앴는데 그거 아주 잘한 일이었는데 농민들이 뭐 이게 봉기라고 진성하고 오강이 반란하면 처음 일으킵니다. 이 반란이 뭔가 하면 하도 이게 나라가 엉망이 되니까 거의 성공할 뻔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 어찌라? 한 일하니까 이거 성공할 뻔도 하네. 그러다 보니까 그 완전히 억압정치를 당하다가 이제 뭡니까? 잘하면 성공도 하겠다고 살살살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북방, 남방에서 큰 두 호족이 일어나죠. 남방은 바로 옛날에 중국은 항상 뭐 남방에는 가장 큰 나라, 초나라였어요. 하도 겁나니까 마지막 결국은 어쩝니까? 네가 왕해라 하고 얘가 폐왕, 초폐왕으로 하면서 야하가 혹시나 딴 생각을 못하게 어쩝니까? 유배를 보내죠. 말이 유배죠. 유배. 바로 사천 지역으로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중국의 사천성은 특이해요. 사천성은 지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육지 속의 섬이에요.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기양제가 전부 사천성이에요. 그 촉지방이죠. 촉지방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절대로 못 나오겠지. 거기는 절벽길을 따라오는 그 우리말로 하면 잔도. 요즘은 그 구름다리 같은 거. 그런 거 하나만 없으면 안 돼.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데죠. 그러니까 죽어도 못 나올 것이다 하고 여놓고 이제 항시의 천하가 됩니다. 그런데 나오죠. 나오죠. 결국 나오죠. 그게 쫄따구를 잘 써야 되는 거야. 얘는 천하에 없는 쫄병을 너무 잘 썼거든. 누굽니까? 하나는